자, 제가 국어 영역 문제를 잠깐 지금 이거 캡처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자, 어차피 요즘 국어 영역은 듣기 평가가 없죠? 요즘 국어 영역은 듣기 평가가 없어요. 요즘 국어 영역은 듣기 평가가 없는데, 우리 근데 문제 숫자가 굉장히, 문제 요즘 45문제지? 그러면, 근데 요즘은 막 지문들이 굉장히 길다 그래요. 좀 한번 쫙 내려볼게요. 헐. 잠깐만, 7쪽부터 지문이 시작되는데? 왜 지문이 길지? 21번에서 26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헐. 뭔 지문이 뭐 이렇게 기냐? 헐. 야, 이번에도 무슨 지문 길이가. 응? 무엇이냐? 무슨 지문 길이가 뭐 이리 길어? 지문 길이가 뭐 이리 길어? 무슨 지문이 한쪽 한 페이지 반이야? 끝내주네 아주. 우리 때보다 지문이 너무 길어요. 자, 그거 그렇고 이게 바로 그 문제가 되는 그 문제래요. 국어 영역 31번 문제. 27번에서 32번까지의 지문이고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번 내가 이 지문만 한번 볼게요.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지동설이죠? 아리스토텔레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그렇고요. 지상계와 천상계를 대립시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분법적 구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중국 천문학. 천문학 관련 문제네요. 27번부터 32번까지 천문학 관련 지문이고요. 그래도 나름 국어 영역이라고요. 이 과학적인 과학 쪽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은 붙여주네요. 질점, 크기가 없고 질량이 모여 있다고 보는 이론상의 물체, 구우대칭, 어떤 물체가 중심으로부터 모든 방향으로 같은 거리에서 같은 특성을 갖는 상태. 27번 문제는 27번 문제는 일단 그거예요. 27번은 일단은 그냥 그 글을 읽으면서 예측 및 질문 내용, 그 문단을 훑어보면서 뒷부분을 예측하고 질문 만들기 한후 글을 읽고 점검하기. 이거는 그냥 문단만 읽어보면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좀 스크롤이 좀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28번 역시 윗글에 대한 이해. 그냥 글 읽어보고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고요.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 이거는 서양의 우주론에 대한 설명은요. 약간 이 부분에 대한 이론을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 그리고 30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리고 32번.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 중 하나. 문맥상 바꿔 쓴 것으로 적절한 것. 물어보기.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31번. 31번은요, 보기를 참고할 때 A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구는 무한히 작은 부피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부피 요소들이 빈틈없이 한겹으로 배열되어 구 껍질을 이루고, 만유인력과 같다. 아니, 천문학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물리학 문제가 여기서 왜 나와? 물리학 문제가 여기서 왜 나올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어쨌든 참 그러하네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이 뭐냐 요그이이 국어 영역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그 지문 문제는요, 문과생들은 뭐알 수가 없는 문제 같네요. 이거는 내가 진짜 시간 잡고 읽어봐도 못풀것 같은 문제고요. 딱그 망하기 딱 좋은 문제네. 문과생들이 망하기 딱 좋은 문제네, 이거. 참, 저기요. 이거는 거의 대학 시험 수준의 문제 아닌가요? 이거 거의 대학 수준, 아무리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지를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지만, 저기요. 이거 분명 대학 교수들이 냈다? 이거 분명 대학 교수들, 물론 요즘엔 고등학교 교사들도 포함돼 있어요. 대학 교수, 이거는 분명 교수가 낸 거고요. 이거 누가 냈어, 이 문제? 이 지문 누가 낸 거야? 누가 냈어, 나와보라 그래. 그러면 당신은 이거를 어떤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한번 좀 묻고 싶네요. 이런 문제 왜 내? 이런 문제를 왜 내? 이건 대학생들도 약간 이해하기 힘든, 대학 이상의 합격자들한테도 묻기, 이거는 이해하기 되게 힘든 문제예요. 이거 국어 영역이요. 요 지문은요, 이게 27번부터 32번까지의 문제거든요? 일단은 전체 지문은 천문학 문제고, 이거 31번 같은 거, 이거는 그 물리학 문제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 하여간. 그래가지고, 저기요. 이 문제는, 이 지문하고 이 문제는 내가 보기에는요, 이거 고등학교 교사들이 낼 수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교사들이 낼 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분명 이거는 약간 꼰대급 교수가 낸 문제고, 그리고 이거 분명 이거 검토위원들이 이건 안 된다, 이거 말렸을 문제예요. 검토위원들이 이거 말려 100% 말렸을 문제인데, 이거 교수들이 밀어붙인 문제야. 네, 국어 영역 이번에 엄청 어려웠다는 지문 한번 지금 보고 있거든요. 27번부터 32번까지의 지문이고, 그 중에서 31번 문제. 예. 천문학 지문. 이거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못풀 문제예요. 물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대학에서 이거 공부할 능력이 되는지를 뽑는 그 책정한 시험이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 수준보다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06학번 때 문제가 그 문제가 나왔다고요? 졸라기 쉬운 문제만 나왔는데?
그 06학번이 했던 수능은 그거예요. 그 국어 영역 만점자가 1만 명을 넘어가는 최악의 물수능이었어요. 최인훈의 광장이 또 나왔어요. 그때. 그때 국어 영역 풀고 30분 남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 시험 망했구나. 그리고 실제로 1등급 컷이 98점이었어요. 그때 3점짜리 하나만 틀려도 2등급이었어요. 어쨌든 하여간 그런 굉장히 그 이거는 솔직히 이건 대학생 그러니까 대학 1학년 정도는 풀수 있을 것 같은 문제를 내야 되는데 이거는 한 대학 3학년 가도 못풀 거예요. 하여간 이거 내가 보기에는요, 그 만점자 비율 조정하려고 내는 문제 같아요. 딱 이거 1등급 커트 라인을 한 90점 정도로 한 끊으려고 난 내는 문제 같아. 그 지문은요, 내가 보기에 딱 100%야. 딱 100%예요. 이거는 그 1등급 커트 라인 한 90점 전후로 딱 끊기 위한 문제. 딱그 의도로 낸것 같은 그런 문제네요. 아휴, 근데 솔직히 저 정도 수준 문제는 수능에선 나오면 안 돼요. 저건 너무 수준이 높아. 제가 보기에 이거 검토위원들이 이게 검토위원들이 있는 이유는요. 이게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풀수 있을 만한 문제인지를 검사를 하는 검토위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검토위원들이 극구 반대를 해도 대학 교수들이 밀어붙여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저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오죠? 이의제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를 출제한 위원은 진술서 써야 돼요. 경찰서 가서 진술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수능 문제 이의 제기로 인해서 복수 정답이 나올 경우, 복수 정답이 나오게 되면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그런 경우에 책임지고 사퇴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 최초 사례가 2003년 11월 있었던 2004년 수능 국어영역 17번 문제였잖아요. 그 국어영역 17번 문제에 세트로 나왔던 그 지문은 그 백석 시인의 고양이 지문이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미궁의 문과 관련한 그 문제를 물어보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17번 문제의 정답은 원래 3번이었는데 그 뭐냐 이의제기 결과 그 학원 강사들을 중심으로 또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정답이 정정된 것은 수능 역사상 최초의 복수 정답 인정이었죠. 3번 또는 5번. 홀수형 기준이에요. 그래서 복수 정답 그거는 대형 사고권이죠. 그래서 그몇번 또는 몇번 해가지고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지 5개가 그 문제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해가지고 선택지 5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있었어요. 뭐냐. 그 수능 복수정답 사태 이후, 그 다음 달에 기말고사 있었거든요? 그때 기말고사 볼 때, 수학시험 볼 때, 그 기말고사 볼 때, 그, 뭐 했냐면요. 그 기말고사 볼 때, 수학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그 수학시험을 출제했던 선생님 중한 분이 감독으로 돌아와가지고 뭐냐 제일 앞에 있는 애한테 해가지고 물어본 거야. 수학시험지 한번 달라고. 그래서 그 문제가 있었던 이게 문제가 하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선생님이 보더니 좀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보더니 그날 정답 발표에 있어서 그 문제는 선택지 5개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덕분에 나는 그때 1학년 수학시험 100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문제가 전부 5개 선택지 전부 정답으로 인정된 덕분에 나는 그게 100점이 됐어. 100점이 됐죠. 그 이번에 국어 영역에 오탈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부터가 일단 문제였던 거지. 그런 거 처리는 좀 꼼꼼하게 처리해 봐야 될 문제예요.